얼굴 라인이 되게 깔끔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주위에 추천을 하고 다니는 시술이기는 해요. 이거는 왠지 저 말고 받은 분들이 거의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확실히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붓기가 얼굴 라인에 엄청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 아세요? 그 관리들 다 얘기를 해드릴게요. 안녕, 궁금이들. 안녕하세요, 완다입니다. 쿠키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엄청 정말 많이 요청을 해주신 바로 저의 얼굴형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얼굴형 관리를 하는 게 되게 시행착오도 많았고 몇 년 정도 기간이 많이 걸렸던 관리여가지고 좀 섣불리 영상을 못 찍었었거든요. 이렇게 메모에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한 3-4년 전까지만 해도 얼굴 라인이 되게 깔끔하지는 않았었고 얼굴 라인이 약간 울퉁불퉁한 좀 정리가 안 된 그런 느낌이었다 그래야 되나? 지금은 얼굴형 자체가 특별히 눈에 막 거슬린다거나 울퉁불퉁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죠? 부분적으로 좀 관리를 많이 했었는데 그 관리들 다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외부에서 뭐 시술이나 관리 같은 거 받는 그런 거랑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를 구분을 했는데 확실히 외부에서 하는 게 즉각적으로 효과도 좋고 좀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 비중이 조금 더 큰 편입니다. 시술이나 관리 같은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입모드인데요. 요즘 되게 많이 받는 시술인데 일단 입모드는 지방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맞으시면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은 얼굴에 이렇게 살이 막 엄청 많진 않지만 한 3-4년 전만 해도 얼굴에 좀 살이 좀 빵빵하게 있었거든요. 요런 앞볼 이나 이런 쪽에 조금 살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위주로 딱 맞았더니 갑자기 얼굴 라인이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입모드를 거의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는 받은 것 같거든요. 한 10번 정도 받고 나니까 이 지방층이 많이 없어지고 라인이 많이 정리가 돼서 지금은 이제 제가 다니는 피부과나 이런 데 가면은 아, 입모드 안 맞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입모드를 안 맞고 있고 지방이 많았던 부분 위주로만 입모드 시술을 했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주위 사람들한테 뭐 시술 같은 거나 이런 거 추천은 잘 안 하거든요. 사람마다 좀 케바케도 있고 부작용도 있고 이럴 수 있어서. 근데 제가 입모드로는 효과를 정말 많이 봤고 제 주위에 추천했던 지인들도 다 효과를 너무 잘 봤어서 유일하게 주위에 추천을 하고 다니는 시술이기는 해요. 물론 당연히 케바케나 사바사 있고 효과가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근데 진짜 제가 받은 관리 시술 중에 진짜 너무너무 아파서 그걸 받을 때마다 되게 무서웠고 받고 나면은 온몸에 진짜 땀이 쫙 나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입모드 팁 멍자국 같은 게 조금 오래 가요. 한 일주일에서 막 길게는 2주까지 가서 그런 것 때문에 받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얼굴형 관리 시술 중에서는 감히 효과가 가장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슈링크인데요. 슈링크는 이제 입모드랑 다르게 초음파 레이저여서 좀 탄력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이 슈링크는 저의 개인적인 후기로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어떤 분들은 딱 슈링크를 하고 나면은 갑자기 얼굴 라인이 탁 이렇게 올라가고 좀 리프팅되고 타이트닝한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셨었는데 저는 딱 하고 나서도 뭐지 이게 달라지 건가? 이런 느낌이었고 시술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난다는 2주나 한 달 뒤에도 그냥 비슷비슷한 느낌이었어서 몇 번 받기는 했었는데 뭔가 엄청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지는 못했었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데 좋은 시술이어서 지금은 두세 달에 한 번씩은 그냥 유지하는 느낌으로 계속 받고 있긴 합니다. 이 슈링크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톡스인데요. 보톡스 중에 먼저 첫 번째로는 사각턱 보톡스입니다. 사각턱 보톡스는 여기에 이렇게 보톡스를 맞아서 근육을 마비시켜가지고 이 사각턱 라인이 조금 들어가 보이게 해주는 그런 보톡스거든요. 이제 여기 보면 근육이 많기는 해요. 지금 이렇게 힘을 주면은 이렇게 튀어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하게 힘을 주지 않는 이상 엄청 막 티가 나거나 그러진 않아서 예전에 이제 여러 번 맞다가 안 맞은 지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사각턱 근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신 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톡스 두 번째로 자갈턱 보톡스인데요. 자갈턱 보톡스라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힘줬을 때 이 쭈글쭈글해지는 부분 있죠. 여기를 좀 마비를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쭈글쭈글한 걸 없애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말할 때 보면은 이 턱이 이렇게 좀 자유자재로 움직인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말할 때 특히나 좀 얼굴 라인이 안 예뻐 보여가지고 이걸 자갈턱 보톡스를 맞으면은 조금 해결이 될까 해서 맞아봤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자기 맘대로 움직이는 이 느낌이 좀 덜해지더라고요. 주기적으로 계속 맞고 있고 좀 얼굴 라인이 깔끔해 보이지 않는다 하면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톡스는 이제 침샘인데요. 침샘 보톡스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침샘 근육에다가 보톡스를 놓는 건데 저는 이 침샘이 되게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너무 발달이 돼서 이게 이중턱인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중턱 관리를 한다고 인모드랑 이런 걸 받았는데 이상하게 깔끔해진 것 같은데 말하거나 뭐 이럴 때는 더 발달되어 보이고 이래서 침샘이 발달돼서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진짜 많이 발달이 돼서 말할 때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막 보이거든요. 침을 삼킬 때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고 말할 때도 이 침샘 근육들이 움직이는 게 바로 보여요. 확실히 맞고 나니까 이중턱 같은 느낌이 덜해졌고 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부작용을 겪으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침샘 근육을 마비시키는 거다 보니까 뭔가 입이 좀 바짝바짝 마른다거나 침을 삼킬 때 뭔가 되게 건조하다거나 그런 증상들? 그런 걸 겪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저도 항상 맞으러 갈 때마다 입이 좀 많이 마를 수 있다, 뭐 물을 자주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시거든요. 저는 그런 느낌은 거의 못 받았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윤곽주사인데요. 윤곽주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나뉘는 시술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효과가 좋았다, 어떤 분은 효과가 진짜 없었다 이렇게 많이 나뉘는 것 같은데 저는 특정 부위만 효과가 괜찮았거든요. 볼이나 이런 데 맞았을 때는 그냥 뭐 똑같았었고 이중턱 이런 데 맞았을 때는 좀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떤 지방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윤곽주사랑 인모드랑 이제 같이 하니까 엄청 효과가 좋았어가지고 저는 이중턱 부분에만 조금 효과가 있었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시술 좀 마지막으로는 필러인데요. 이거는 왠지 저 말고 받은 분들이 거의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막 턱이 계속 움직인다 그랬었잖아요. 여기가 너무 들어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뭐 거의 심하진 않고 약간 있긴 한데 이게 좀 들어간 느낌이 너무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해가지고 원장님한테 여쭤봤는데 필러로 채워야 된다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에도 필러 맞을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병원에서 판매되는 그런 명칭으로 나와있진 않는데 마리오네트 필러라고 한다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여기도 맞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여기다 필러를 엄청 조금 진짜 조금씩 맞았었거든요. 이거는 한 번 제가 해봤는데 딱 라인이 싹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안 만족을 했었습니다. 여기가 입 주변이고 제일 많이 근육이 움직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필러가 막 움직이거나 이럴 수가 있어서 저는 진짜 조금만 맞았습니다. 자리가 잡는 동안에는 말을 최대한 좀 덜 하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괄사나 아니면 경락 같은 거를 받아보셨냐고 많이 물어봐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필러를 맞기도 하고 해가지고 집에서 하는 간단한 그런 것만 해봤고 외부에서 받는 강한 경락 같은 거는 안 해봤어요. 제가 거의 받는 시술들이 얼굴형 관련된 거다 보니까 시술 추천, 비추천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모든 시술들은 전문가와 상담해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받았던 관리나 시술은 뭐 요 정도인 것 같고 이제는 홈케어인데요. 홈케어에서 얼굴형 관리에 가장 직접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는 거는 뷰티 디바이스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뷰티 디바이스들 정말 많이 써봤고 얼굴형 관리하는 것들도 되게 많이 써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메디큐브의 두 디바이스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확실히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디바이스 기계들이 비싸기도 하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잖아요. 피부과에서 막 인모드 이런 시술도 1회에 보통 2, 30만원 하거든요. 맨날 그 병원에 가서 맨날 인모드 쉬링크를 막 몇십만원 내면서 받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뷰티 디바이스들 사용
하면서 꾸준히만 해주시면 확실히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유명한 딱 그 두 가지 템이죠. 이거는 메디큐브 EMS샷 제품이고 이거는 메디큐브의 유세라 제품인데요. 이 두 가지가 하는 역할이 다르고 잘 맞는 분들이 다르거든요. 저는 이거 둘 다 잘 쓰고 있긴 한데 둘 중에 하나를 따지면은 저는 확실히 이게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근육층을 자극을 해서 탄력을 주는 그런 방식이고 이거는 피부과에서 받는 슈링크 같은 것처럼 초음파, 고주파를 활용을 해서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저는 이런 근육층보다는 피부 자체가 탄력이 약한 그런 타입이에요. 아무래도 예전부터 트러블도 많았었고 외부 자극도 좀 잘 받고 색소 침착도 잘 되고 이런 피부라서 피부 자체가 엄청 탄력이 있고 두꺼운 피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좀 잘 맞았어요. 또 이런 피부 탄력 같은 게 얼굴 라인에 엄청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계속 꾸준히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거는 막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쓰고 이거는 이제 2, 3일에 한 번씩 계속 틈틈이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잘 맞는 거를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홈케어는 붓기 관리인데요. 여러분 붓기가 얼굴 라인에 엄청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 아세요? 카메라에 제 얼굴을 좀 자주 보고 하다 보니까 저는 확실히 좀 잘 붓는 타입이고 이 붓기가 얼굴 라인에 엄청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심하게 부을 때는 정말 띵띵 부어가지고 울퉁불퉁해지고 그러거든요. 제가 평소에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촬영이 있거나 하면은 무조건 일찍 일어나서 많이 걸어다니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말을 많이 하면은 붓기가 잘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런 토너 패드나 마스크팩 같은 거를 보통 해주시잖아요. 이거를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팩을 한 5분 정도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얼굴에 붓기가 좀 싹 빠지거든요. 이게 붓기가 좀 안 빠진 상태로 계속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붓기도 좀 쌓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됐을 때는 붓기가 더 잘 안 빠지고 메이크업을 했는데 뭐가 되게 띵띵하고 왜 이렇지? 이런 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빼는 데는 진짜 어려워요. 이게 또 계속 너무 띵띵 부어있으면은 피부 탄력이나 이런 거에도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붓기 관리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붓기 마사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보통 이런 미간이나 눈 쪽이 정말 많이 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눌러서 해주고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마사지를 해주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귀 뒤쪽 여기로 이렇게 싹 내보내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배출구라고 하더라고요. 세안할 때 하거나 스킨케어 할 때 크림 같은 거 바를 때 한번 해주고 메이크업하고 하면은 붓기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얼굴이 너무 막 띵띵하고 부어 보이고 라인이 안 예쁘다 하시면은 제가 전에 올렸던 부은 날 메이크업 영상을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거기서 제가 부은 날 하는 쉐딩 방법이랑 헤어라인 채우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거를 자세히 참고하시면 좋은데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면은 보통 이렇게 턱 라인 같은 게 되게 깔끔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세요. 너무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 위주로 쉐딩을 이렇게 해줘요. 처음에는 조금 작은 브러쉬로 라인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 큰 브러쉬로 이 경계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얼굴 라인을 확 잡거든요. 이렇게 넓은 브러쉬로 쉐딩을 해주면은 얼굴이 작아 보이고 입체감이 생기는 건 맞는데 얼굴 라인이 확 끊어져 보이는 느낌은 안 나서 저는 이 턱 쉐딩을 할 때 작은 브러쉬로 먼저 라인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줍니다. 헤어라인이나 구렛나루 부분을 좀 어둡게 채워주는 걸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지금은 제가 머리가 밝아가지고 여기서 어두운 쉐딩 컬러를 묻혀가지고 여기 구렛나루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줄게요. 이렇게만 해줘도 이 얼굴 라인이 엄청 다르거든요. 여기는 확실히 뭔가 좀 희끗희끗한 그런 느낌이고 깔끔한 느낌이 안 드는데 여기는 그래도 얼굴이 이렇게 싹 끊어지는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항상 꼭 해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메이크업 하실 때 1분 정도만 시간 더 내서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의 얼굴형 관리법 한번 쫙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뭔가 말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별거 없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또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 얼굴 라인이 되게 깔끔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주위에 추천을 하고 다니는 시술이기는 해요. 이거는 왠지 저 말고 받은 분들이 거의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확실히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붓기가 얼굴 라인에 엄청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 아세요? 그 관리들 다 얘기를 해드릴게요.